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 서울의 폐교 문제, 원인은 학생 수 감소인데요. 이 같은 현상은 학교뿐만 아니라 교사 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비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까요? 서주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2년과 2023년 사이 6만 명 넘게 줄어든 전국의 초등학생 수. 같은 기간 공립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수 역시 200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시험에 합격해도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기자가 많아 학교에 배치를 받는 것도 순번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난해 3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 임용대기자는 총 2,081명에 달했습니다. 서울은 점점 더 바늘구멍입니다. 올해 공립초등학교 교사 선발 인원이 5년 전보다 260명이나 줄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임용고시가 어려워지기도 했고 TO가 줄어들다 보니까 더 난도가 높아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줄더라도 한계는 있어야 된다. 그 어느 정도 이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초등교사 수는 앞으로 점점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가 이미 교원 신규 채용 규모 감축을 선언했습니다. 내년까지 2,900명에서 3,200명 사이, 2027년까지는 최소 2,600명 수준으로 줄일 생각입니다. 하지만 예비교사들과 현장의 일부 교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교사의 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도 초등학교 교실 중에는 과밀학급이 많고 교사 한 명이 떠맡아야 할 업무가 막대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과밀학급을 아예 배제하고 줄어들고 있으니까 교사 수도 반드시 줄어들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건 조금 더 고려할 사항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35명 뭐 이렇게 있는 곳들도 있어서 그런데 학생들이 조금 더 한 20명 이렇게 해서 교사랑 학생이 좀 더 이렇게 잘 연결돼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원 축소와 교권 추락이라는 사회 현상까지 겹치면서 혼란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교육 현장. 백년지 대계라 불리는 교육의 근본을 지키기 위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만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